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 누구나 안전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일명 안전예방 한라인 경기도민 전용 휴대전화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가 9일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동시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사업권에 대한 인수와 매수 금액 등에 대한 협상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조사 결과 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11일 경기도 농업인의 날이 있는 주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기념식에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민 지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